야 근데 우리 다 같이 야 근데 이거야 너 뭐 음식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불안하게 해서 왔어? 어 힘들게 사오지 그러니까 오는 길에 사오지 많던데 아니야 오는 길에 사오지 좋았던 거야 왜 맛있겠네 아,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니 뭘 이걸 처리를 해 씨발 싸우라 해서 열심히 싸웠더니 우리 지금 개새끼야. 고기가 두 개 나왔거든? 한강에 누가 멀리 던지나 내기하기 비둘기 보이 두 번째 비둘기 밥풀이 안 돼! 그럼 일단 다 꺼내자 어? 그래, 그래. 다 꺼내, 꺼내오자 다 가져오자 야 근데 야. 이제 지금 다 인사했어? 어 아까도 인사했어 너 처음 어제 찾는 거지? 어, 아니 용영님은 됐어 저를 처음 보자 안녕하세요 굉장히 근데 다들 되게 이거 쓰레기야? 야 이거는 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 아까 전에 있어? 만들고 있더라고 아 맞아 요리방송 진짜 다 먹을 데가 없더라고 그렇다고 배달 용기에 다 먹는 거야? 조금 있다가 아무 일도 없이 여기 넣어서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개새끼야 그러니까 야 근데 그거 알지? 너네 집 집을 버려야 돼. 어, 이거 집 가서 갖다 버리게. 편해, 너 우리가. 일단 먼저 싼 거 보여주자. 야, 자, 저 등킨 드나? 너는 혹시? 야, 천안 도시락이야. 아니, 개새끼 호두가 자꾸 어떻게 미치고.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아니, 이거... 천안이잖아. 덩킨으로 산. 이건 화폐야, 화폐. 그래. 천안은 다 이거 먹어, 호두과자. 아, 마트 가서 이거 얼마예요? 삼 호두과자요. 네, 삼 호두과자. 버스 탈 때 내고. 어. 바람쥐 새끼라니. 프리미 일단 덩키 도넛이랑 호두 과자. 이거 나 아까 전에 이제 용영님이랑 같이 만든 고기 초밥. 저는 서가원 김밥. 오, 잘 만들었다. 맞는 게 아니라 사왔다. 아주머니가 만드신 건데. 아, 예쁘게 담아주셨어. 야, 아주머니가 예쁘게 담아주셨네. 나도 용영님 예쁘게 담아주셨어. 뭐야? 야, 그럼 결국 돈 주고 받아온 거 똑같네. 야, 진짜 만들었고 얘랑 나랑 부수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너가 썼어? 네. 아니 근데 샀죠. 진짜 잘 썼어 멀리서. 아, 어머니가 음식을 잘 아니 잘 어머니 음식 진짜 맛있어.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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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진짜 남자 일곱 명에서 근데. 가장 일곱 명. 네. 여기 딱 이렇게 진짜 여덟 명. 근데 남 주인 있는 여자는 남자지. 새끼들 왜 어떻게 뽑지 그럼? 어떻게 먹을까? 네, 이것도 열어봐야지. 이거 열면 못 닫는 용기인 거 아시죠? 아니, 뭐, 요, 이런 테스트 하냐고. 뭔데, 이거? 이거 계란말이랑 베이컨 치즈말이. 오! 뭐야, 뭐야? 제가 봐도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잘 만들었는데? 너 봐라, 넌 좀, 나중에 여자친구가 좋아하겠다. 연락 주세요. 오, 아니,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네. 와, 되게 잘 만들었다. 오, 대단하다. 잘한다. 야, 이뻐도 남자친구한테 만들어줄 보시라 했거든, 미래. 연습한 거야? 어, 연습한다 했어. 아니, 근데. 토요일에도 같은 메뉴를 했어요. 재탕이야? 잠깐만 이거 그날 싼 그날 한 거 그대로 들고 아니 같은 메뉴라고 메뉴가. 뭔데 이게? 샌드위치 같은 것도. 아 이거 곰팡이 아니야? 아니야. 새끼야. 아니 이거 저번에 눈땡이 오빠랑 너랑 했을 때 만들려고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 아니 아 요번에 일주일 지난 거 아니지? 아니 아니야. 이거랑 우리 엄마 오이도 막. 야, 오, 이거 맛있겠는데요? 이거 누가 이치라고 찐닭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거 찐찜치. 아니, 이거 달라가면 이따만 그래, 달라서 준 거야. 근데 원래 둘이서 먹으면 좀 많이 먹긴 해. 잠깐만, 그 두찜? 둘이 먹는 거. 아, 지랄이야, 얘네 왜 이래. 근데 나 계란 알레르기 있어서. 그, 입에 걸리면 오이소박만 먹을게, 나는. 지랄하지 마. 얘 것도 계란이야. 나 식단 중이라 빵을 못 먹어. 내 거는 알레르기 프리야. 어, 쟤 알레르기 프리. 알러지 프리. 중독. 가위바위보로서 이긴 사람이 첫 번째 거거든. 가위바위보? 끝났어요, 이게. 나는 이거. 와, 이게 일로 가네. 어우, 야무지게 먹어야지. 약 두 개만 할 텐데, 이거. 그건 아구이뽀 요리만 다 먹기로 하죠. 그래. 너 주인공이니까. 가위바위보! 아, 뭐야, 그 다음 뭐야? 야, 저거 어머니가 있어. 해준 거. 어, 그럼 저거 좋아. 부부 초밥. 오, 맛있겠다. 어머니의 손맛. 어머니의 손맛. 이제 남은 거 너 우리 거밖에 없냐, 이제? 제발, 제발. 나이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야, 내 거지. 이러러. 나 너 우리 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가위바위보. 야, 솔직히 이거 근데 이뻐도 안 고르면 진짜 감없다, 너 진짜. 와, 설마. 와, 가위바위보. 아 근데 나는 내가 체질상 과자류를 잘 먹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거 먹어. 아니에요, 안 돼요. 어 하나 두 개밖에 아, 없잖아. 아, 하나 더 있잖아. 근데, 어 이게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까 형 근데 형은 형 걸 못 먹으니까. 아니 그럼 나 이거 골랐지. 그러면 너버리 이거 줘. 그래, 아니 이거 먹을래. 이거 가져. 이거 먹을래. 어. 나 이거 먹게. 그럼 나 이거 먹을래. 아, 지가 먹으려고 꽁쳐놨네 이거. 그러니까. 아, 그럼 중득. 우리 둘이죠 지금. 네, 형이랑 저랑 둘이 남았어요. 아 근데 아 술 쓰시면 안 돼요. 아 알겠어. 바이바이보.
여기 한 번도 안 먹어봤죠? 야, 한 번도 안 같이 나눠 먹자. 여기 안 먹어본 먹어. 사람 중천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저도 둘이 둘이 안 먹어봤어. 아 그래 그럼 둘이 나눠 먹어. 그 마법의 맛이에요. 아 그래? 왜 이렇게 네. 먹고 싶어하는 거야? 새로운 맛을 좀 경험하고 싶어. 안 드셔본 분들끼리 근데 형 이거 리액션 다 맞아요. 그러면 나랑 자리를 바꾸자. 근데 항상 그래. 근데 오는 사람들 다 아 먹어보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와. 난 처음부터 안 먹고 싶었어. 야 근데 나 너부리 것도 근데 궁금하긴 한데. 아니 다 그냥 나랑 먹자. 중득. 아니 아니 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와 어머니랑 같이 만든 거야 이거? 진짜 너 어디 맛있어? 맛있니? 야 맛있어. 맛있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우와 완전 맛있다. 어, 맛있는데? 아 먹어볼게요. 야 야무지게 먹는 거야. 첩불놀이가 남자 8명이라니. 야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저희 먹어봐야 돼. 마지막에 먹자. 아 마지막으로 이거 토하는 거다. 먼저 먹고 먹자. 간지러운 맛. 뭐 나왔어? 솔직히 말해봐. 그냥 냉정하게 해서 맛있는 맛이야. 근데 맛있다고 뭐라 좀 달아. 근데 맛있어. 맛있어. 근데 오늘은 좀 맛없을 수 없는 음식이긴 해. 아니 그건 먹어봐야 알지. 어? 샌드위치 냄새나. 샌드위치 냄새나. 샌드위치니까. 냄새나 있잖아. 잘 먹겠습니다. 옛날에 막 연필 냄새나고 이랬어. 뒤에서 진짜로.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 그 이뻐가 오늘 모르는 사람 온다고 좀 신경 썼네. 좀 약간 엄마가 도와줬다고. 근데 좀 죄송한데 조금 실망이에요. 엄마가 도와줬는데 실망이에요? 상상했던 맛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샌드위치를 보는 거는 정말 나이스한 코이스였던 것 같아. 아 근데 맛있어. 그러니까 팔면 큰일 나긴 하는데 이거 팔면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 아 팔면 안 되는데 맞은 거. 아니 근데 이거 너브라 아니 씨발 모르면 이거 유수 씨한테 가져. 어 암살이야 암살. 야 유수 씨야 여기 있어. 말했잖아 그래서. 아니 유수 존나잖아 근데 맛있더라 근데 중득. 그래 그럼 진작 말해주기로 했어. 그러면은 일단 머사랑 죽기로 사고. 형 나 힘들어. 야 가위바위보. 야 누울 거야. 아, 이제 그러면 우리 친해지길 바라면 하자. 솔직히 어색한 사람. 아, 나 여기 다 친해. 나 다 친해. 나 진짜 없어. 나 친해. 진심으로. 진심 없어. 진심. 너 다 친해? 그럼. 난 누구랑 타는 지금 이상한 그림이잖아. 개. 왜 이상한 그림인데? 왜 이상한 이게 폭탄 놀리기가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폭탄이잖아. 그러니까 왜 이상한 그림인데? 왜 이상한 그림인데? 아니 니네가 씨, 니네. 한번 이야기 해봤었으면 좋겠네. 시간이야? 바람이 시원하다. 야 이거 참 곰매녕 안 날라오나 몰라. 이게 봄바람인가 봐. 봄바람 씨. 글라이더 타고 나왔어. 사랑의 도시 타고. 사랑의 도시. 진짜 한번 타고 와. 응? 아, 타고 와 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데. 말 놔 타면서. 그러면은 와. 1등이 두 명 정하는 거 어때? 얘는 선출인데. 그렇죠. 가위바위보. 그림이 이상하다. 가위바위보. 1등이 정하는 거 근데 너. 1등이 두 명. 가위바위보. 아. 아 너무 이겼네. 감 있으면 그 둘 보내지. 나? 너. 다시 생각해봐. 어, 씨, 머리 자르면서 감 딱 같이 떨어졌나봐. 주현이야. 어. 그러면은, 전동하고 너 운전해. 내가? 운전하면 되겠네. 운전하는 대가로 말도 안 하려고 하면 되겠네. 그리고 넌 운전만 하고, 두 명 뒷자리 타라 그래. 아, 기사님으로? 아, 나쁘지 않네. 근데 왜 우리 천안 호두과자는 아무도 안 먹어줘? 이거 갈 때 폴비 써야지, 형. 아, 이거요? 뭐 하냐고. 우리네가 어디 있는 거 같아? 인터뷰. 그때 꽃놀이와 지금의 꽃놀이 어떤 게 더 좋아? 중득. 아니면 여기 바로 2인 자전거인데 2인 자전거 줘줄 거 그냥? 그래. 2인 자전거 하나네. 이렇게 보이 쫀득이 봐. 내가 왜 얘랑 타는데? 빨리 타. 왜 나한테 심한 짓 해? 아니 왜 얘가 어때서? 이거 왜 싸우냐고. 나 못 타. 아 좀 타고 가 그냥. 싫어. 내가 혼자 몰게. 그래 네가 혼자 몰아 그냥. 출발.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 와 진짜 개 찐따 같다. 혼자 타니까 이 인자는. 그러니까 내가 팬맨이었으면 방송 보고 달려왔다. 그러니까 진짜 딱 멈췄을 때 쓱 그러니까. 뒤에서 뭐해? 안 가고? 우와 지었다. 존나 쓰이대. 바로 유튜브 두 편. 중득. 유튜브 좀 얘기하자.
신기도 못지. 왜? 어? 아니. 요거는 좋다. 아, 좀 무겁네요. 저도 좀 나가서 이렇게 타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처음 타는 2인용 자전거가 저네요? 지금 오래 남겠네. 안 남아 되는데. 저기서 돌죠, 저 앞에서. 평소에 자주 밖에 나오세요? 나올 일이 거의 없기는 하죠. 저는 저도 한 운동할 때만. 아, 운동할 때요? 헬스? 수영이랑 헬스. 수영 저 되게 오래 했었어요. 아, 진짜요? 헬스 하다가. 어, 저던데. 어, 몇 살까지 했어요? 저 중학교 때까지. 어, 완전 똑같네. 어, 혹시 어디서 수영하셨어요? 저 수원에서요. 수원, 나, 혹시. 알아요? 알죠? 어? 같이 나갔었는데? 반거리 선수였잖아요. 머리 길고. 언제 그만뒀어요? 중학교 때. 아까 물어봤는데. 힘들어. 어, 왔어. 아우, 힘드네. 둘이 의외의 공통점이 있네. 어, 친해져서 어. 좋다. 중득. 오늘 피크닉 여기까지. 다들 재밌었어요. 다음엔 다음에 불러라, 쫀드가. 그래, 다음에는 성비 맞춰서 부를게. 다음에 성비 맞춰라. 알았어, 미안하다. 남자 8명은 아니다. 안녕. 아, 또 마지막까지 맞았어.